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일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책이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이의 영어 말문을 키우는 마법의 시퀀스 텔링이라고 나와요. 시퀀스 텔링 이게 뭔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스토리텔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말하기 훈련을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쇼앤텔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아끼는 물건 하나 가져와서 이 인형은요. 무슨 무슨 사연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인형을 아끼는데요. 이 인형 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유치원에서 교과 과정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퀀스 텔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걸 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판기에 있는 커피를 뽑을 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으려면 우선 투입구에 동전을 넣어야겠죠. 네네. 그러면은 투입구에 동전을 넣으세요. 그게 첫 번째 시퀀스죠. 네네. 그러면은 insert the coin into the slo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멋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 예를 들어서 네, 컵이 따라하고 떨어진다. 싶은데 발음 때문에 못하겠어. 네. 아이고야. 응. 컵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퀀스는 뜨거운 물이 부어진다. 네 번째 시퀀스는 컵을 꺼낸다. 네. 다섯 번째 시퀀스는 잔돈 버튼을 누른다. 여섯 번째 시퀀스는 잔돈을 집어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시퀀스는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몇 가지 동사만 외우면은 영어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영어 스피킹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1분 동안 쉬지 않고 그 어떤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 말을 하면 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확실히 스피킹이 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네. 늘어요. 제가 1분 동안 혹은 2분 동안 영어로만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시퀀스 텔링을 제안을 한 거죠. 네. 제가 실제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부엌에서 밥할 때 아니면 라면 끓일 때 토스트 만들 때 써먹었던 그런 영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몇 개 축적을 하게 되면 영어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어떤 희열, 자신감 그런 걸 독자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책에 수록을 했는데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이 시퀀스 텔링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쉽지 않아요. 이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그 억양이나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날마다 아이한테 아주 쉬운 영어 그림책이지만 영어 그림책을 낭독해준 엄마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훈련이 많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짝 저는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도 조금씩 보이고 머릿속에선 아는데 절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단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책 내고 AS를 한 게 뭐냐면 팟캐스트 방송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새벽달 영어 노트라고 해서 이 실전 노트를 사신 분인데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면 이게 입에 딱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네. 훈련이 되게끔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팟캐스트도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아, 네, 오늘 유튜브는. 아침에 2만 명 구독자 달성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사실 구독을 안 누를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나는 기질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첫 번째 책에서도 밝혔듯이 내가 육아가 힘들지 않고 엄마표 영어가 어렵지 않았던 비결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나의 높은 자존감과 쉬운 자족의 열쇠이기도 하다. 아이가 거절을 세차게 해도 별로 타격을 안 받는다. 오늘 거절당하면 어떤가?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영어 그림책도 이렇게나 많고 볼만한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많은데 말이다. 게다가 작은 성취를 크게 여기고 자아도취에 빠지기까지 한다. 와, 그래도 오늘 우리 아들 신문 스크랩 하나는 했네. 이 정도도 훌륭해 하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실패와 거절의 연속이었던 내 17년 엄마표 영어 인생에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드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일 찾기. 두 번째, 나 칭찬하기. 자뻑의 생활하라고 불린다. 세 번째, 1번과 2번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네 번째, 날마다 운동하기. 다섯 번째, 밤마다 책 읽어주기. 이 다섯 가지는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이자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동력이었다. 만약 당신이 날마다 아이에게 영어책 읽어주기라는 약속을 지켰다면, 일주일 성공했다면, 한 달 성공했다면, 3개월을 하루같이 해냈다면 당신 자신이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울 것이다. 사는 게 좀 고달픈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인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하며 살아간다. 이런 내면적인 절망이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장을 목격하면 더욱더 좌절하게 된다. 나라는 인간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하루였어도 아이들 재우는 침대 머리맡에서는 잠시 그 복잡한 심경을 다 치워두고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나 이런 엄마야. 아이한테 할 도리 다 하고 약속도 칼같이 지키는 엄마. 이런 생각과 경험들이 모여 나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해준다. 혹은 이번 기회에 나는 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키고 키우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엄마표 영어 육아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존감. 육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엄마의 자존감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워낙에 그런 서적들도 많고 나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육아 서적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자존감. 죄송네. 진짜 그랬어요? 오잉. 엄청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작은 성취지만 그걸 크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또 그게 내가 삶을 사는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엄마표 영어를 결심한 후 만 3년은 엄마표 영어 일기다. 엄마표 영어 일기는 그나마 수월하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영어 소리 노출만 해주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CD를 틀어줄 손가락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 엄마표 영어 일기는 쉽다. 아이가 어느새 와서 영어 소리를 듣는 날이 반드시 온다. 문제는 엄마표 영어 2기다. 영어 소리를 3년 동안 들은 내공으로 아이는 웬만한 영어 동영상을 거의 다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 귀가 트인 상태가 된다.
이 단계가 되면 아이들은 20, 30분짜리 영어 동영상을 한글 자막 없이도 집중해서 시청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한글 자막의 번역 오류를 알아차릴 만큼 여유가 생긴다. 그렇지만 엄마 마음은 뭔가 허전하다. 이거 아이 영어가 제대로 쌓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 엄마표 영어에 슬럼프가 왔다. 이때가 바로 본격적으로 읽기 독립과 쓰기 연습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 엄마표 영어 3기가 시작된다. 읽기 독립을 위한 시간이다. 아이의 영어가 제대로 습득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불안이 성급한 욕심일 수도 있으나 필요한 혹은 시기 적절한 불안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불안이 아니라 갈증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갈증.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부딪히는 슬럼프. 이 불안감과 갈증은 보통 유치원 6, 7세 무렵에 나타난다. 혹은 엄마표 영어로 영어 소리 노출을 3년 이상 꾸준히 한 경우 부딪히게 된다. 유치원 6, 7세 무렵은 아이가 서서히 한글을 떼는 시기이고 동시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영어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인풋 영어였다면 이제부터는 슬럼프라는 늪을 건너 문맹 탈출의 세계로 발을 디뎌야 한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공짜로 열릴 일은 만무하다. 그래서 쉽지 않다. 엄마도 아이도 힘들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엄마표 영어의 지독한 슬럼프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맹 탈출, 즉 읽기 독립이다. 사교육 시장은 이를 파닉스의 완성이라고 마케팅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읽기 독립은 파닉스보다 한 수 위의 개념이다. 파닉스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리와 문자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글자를 발음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읽기 독립이란 글자를 단순히 발음할 수 있다는 것 의미에서 나아가 문맥을 파악하여 그 뜻을 아는 독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 문해력과 낭독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읽기 독립이다.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읽기 독립을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온다.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읽기 독립. 한글 그림책도 읽기 독립하는 게 힘든데 그렇죠. 영어 그림책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는 얘가 언제 읽기 시작했지? 한글을 언제 뗐지? 그걸 정확하게 그 경계선을 기억하는 엄마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영어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들. 이맘때쯤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걸 보고 아 얘가 글을 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방법은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 거.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거. 그리고 알아듣겠어? 이런 거.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안 해야겠다. 양껏 읽게 되면 네.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글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잡고 느긋하게 바라보면 아이도 괴롭힐 일 없고 내 마음이 괴로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얘가 파닉스를 몰라서 읽기가 안 되나 봐. 이게 조심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닉스라는 건 그 알파벳이 가진 음가가 이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매칭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사운드랑 텍스트를 매칭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제가 늘 강연할 때마다 소개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제가 늘 아이한테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말을 걸고 또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영어 환경 만드는데 애를 쓰는 걸 옆에서 보면서 되게 혀를 끌끌 차는 언니가 있었어요. 네. 주변에 한 명씩은 그쵸, 있어요. 뭐 그렇게 애쓰냐.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내면 되는데 그런 언니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어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한 7살 정도 되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 유치원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1년 후에 이 언니가 야 돈이 좋긴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ABCD도 몰랐던 애가 영어 유치원에 1년 다니고 나서 지금은 영어를 읽는데요, 영어 책을. 그래서 잘 됐네 그랬더니, 근데 영어 책을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닉스를 배워서 그 기호를 읽는 건 알아요. 마치 우리가 일본어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읽을 배울 때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면 시옷이고 이렇게 쓰면 시으시고 이런 걸 알면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죠. 있지만 네. 그 언어를 그게 책이건 아니면 단어의 뜻을 알면서 읽는 것이건 그런 양껏 독서한 경험이 없다면 내지는 공부한 경험이 없다면 전혀 의미를 모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파닉스 교육의 가장 큰 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언어건 그 언어를 읽으려면 많이 읽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문맹이니까 엄마가 대신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림책에 딸려있는 CD 소리를 통해서 이제 문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양껏 읽게 되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박이지. 보니까 이제 영어 읽기 독립 하면서 영어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러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같은 패턴이 같은 문장이 16페이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더군다나 아이들은 언어 천재인데 맞아요. 외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아이 정서와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서 들려주는 게 이제 엄마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요즘에 막 빠져가지고 보다가 어떤 현직 아나운서분인데 외고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로 갔어요. 본인은 이제 영어 공부 비법?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주면서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영어 그림책을 통째로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줘서. 그러니까 막 암기를 시킨 게 아니라 같이 계속 읽어줘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외워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막 문법 같은 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정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누가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못했대요. 그냥 마치 그 장금이가 홍시 맛이 뭐 왜냐냐고 물으시면 그것처럼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홍시냐고 물으시면 그 의미 그쵸, 그쵸. 아 이게 그 얘긴가? 전 책 읽으면서 갑자기 그 유튜브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어와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면은 이게 엄마표 영어인데 다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엄마표로 쭉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 독서 그리고 DVD를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아이들이 중학교 가게 되면 겪는 게 뭐냐면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원서는 이렇게 두꺼운 걸 읽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멘붕에 빠지죠. 이게 다 구멍이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단어를 외운다는 게 영어 그림책이나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접한 아이들은 한국어로 매치되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독서를 한 게 아니라 영어를 그냥 영어로 사고하면서 독서를 한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치되는 한글을 찾는 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멍이 아니라 안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단어 시험도 일반적인 아이처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많은 엄마들이 패닉에 빠지죠. 이게 완전 다 구멍이었구나.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읽기 실력을 가진 아이죠.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죠. 엄마 이거 뭐야?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에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도전하다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장애물 읽기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가 아마 말하기와 쓰기 여기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하기라는 건 일단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고 여기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한다는 건 약간 이상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영어보다 훨씬 더 유창한 한국어가 있는데 그쵸.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인 척 영어를 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연기력이에요. 완전 뻔뻔하게 무대에 서서 미국 사람인 척 연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끼가 있어야 되는구나. 끼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국에 있는 티네이저처럼 그렇게 막 영어로 말을 하고 연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이들은 영어로 말하는 걸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살게 돼서 그 환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꺼이 영어를 하겠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서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말이 막히네. 그러면 이제 말을 할 길을 찾아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영어로 아웃풋을 막 보일 걸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전화 영어를 해서 억지로 그런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저는 그걸 글쓰기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에세이를 쓸 수 있으면 그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아웃풋 스피킹으로 애를 괴롭힌 적은 없고 글쓰기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나 그걸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인들이 말하기와 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공포감뿐 아니라 완벽주의도 한몫한다. 글은 말과는 달리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바에야 아예 한 글자도 쓰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이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 10년간 블로그에 글을 썼던 나이지만 여전히 글쓰기 초보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빨리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글이 술술 써진다. 또 내가 쓰는 문장이 반드시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글이 써진다. 아니, 그런 마음가짐이어야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글쓰기 대안은 베껴쓰기다.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글쓰기의 공포감을 초반에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하던 방법이 바로 베껴쓰기다. 동시 베껴쓰기나 영시 베껴쓰기는 짧아서 더 좋다.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라도 동시를 베껴쓰고 관련 그림을 그리는 정도라면 흰 종이 한 장을 단숨에 채울 수 있다. 글씨 쓰는 일이 익숙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라면 책을 읽다가 마음에 쿵 울리는 구절을 연필로 옮겨 적어도 좋고 타자로 쳐서 워드 파일에 차곡차곡 저장해도 좋다. 블로그를 만들어 도크 메모를 적어서 누적시키는 것도 훌륭한 글쓰기 훈련이다. 베껴쓰기는 망할 가능성이 없다. 이미 엄선된 좋은 글귀, 정제된 문장을 그대로 베껴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쓰면서도 기분이 좋고 쓴 글을 읽으면서도 뿌듯하다. 글쓰기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도대체 왜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다. 글쓰기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글이 쓰기 싫다. 아이들의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태솔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다. 모든 글쓰기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기꺼이 쓴다라고. 그 의미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스티커 한 장일 수도 있고 유일한 독자인 엄마의 칭찬일 수도 있다. 자신이 만든 미니북을 모아둔 보물상자일 수도 있고 하루 한 편씩 쓴 글을 모아 재본한 한 권의 책일 수도 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이름이 표지에 박힌 책. 이렇게 영어, 독서, 음악 못지않게 글쓰기에 공을 많이 들이면서 1호, 2호를 키웠다. 어린아이들은 글이 아닌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므로 그림 그리기는 쓰기의 원초적인 형태다.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집안 벽면은 아낌없이 전지로 도배했다. 바닥에도 마음껏 그림 그리라고 수성 크레용을 손에 쥐어줬다. 그렇게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과 물감, 그림 도구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끄적일 수 있는 거실 벽면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깨끗한 거실은 과감히 포기하기를 권한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 이외에도 영어 글쓰기 말고도 신문 읽고. 네, 저는 신문을 읽고 뭐 한국어로 정리해도 되고 영어로 정리해도 되고 영자 신문을 가지고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언어에 구애받지 않게 그냥 글을 쓰는 걸 날마다 하루에 한 편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7, 8년 계속 그렇게.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7살 때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쉽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독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책 많이 읽고 유튜브로 넘어가고 DVD 날마다 들으면 저절로 쓰네. 뭐 이걸 왜 안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둘째를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를 우선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둘째를 키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글 쓰는 걸 힘들어하는데 글은 쓰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항상 신문 스크랩을 하니까 자기도 신문 우려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막 옆에서 자꾸 징징거려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말로 해. 그럼 내가 적을게. 아. 그래서 그런 대필이 글쓰기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애는 5살부터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쓴 거죠. 걔는 말로 하고. 근데 5살이면 유치원을 다닐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못 써도 자기 이름은 쓸 수 있고 가족들 이름, 엄마, 아빠, 할미, 할비, 형아 이름 이런 거 쓰거든요. 그리고 또 늘 유치원에서 보는 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엄마한테서 연필 뺏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노트에다 글을 썼어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신문을 그냥 붙여놓고 그 그림이 좋으면은 그냥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로 하면 제가 받아줬고. 근데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책 한 권 크기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파일링을 했거든요. 그 책이 아이한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마주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애가 내뱉은 웃긴 말, 기발한 거 이런 거 다 적었었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읽기 독립이나 글쓰기가 그거로 좀 빨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살인데 저도 이제 슬슬 해야 되는. 애들이 되게 뿌듯해요. 아 진짜. 내 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해야겠다. 내 책. 그래서 처음에는 A4용지에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백지. 거기다가 하는 게 어디 분실되지 않고 그렇겠네요.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하게 쌓이니까 성취감도 있고. 처음 시작은 뭐 대필을 하든 그림으로 시작하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걸 7, 8년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죠.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 꾸준함과 성실함의. 아 이거를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념. 이걸 하면 확실히 얻는 게 있다. 제가 피아노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무슨 전공시킬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피아노에 시간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엄마들이 피아노 학원 잘 다니나 애도 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학원 월수금 보내고 수학 학원 화목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때야말로 정말 곡다운 곡을 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쇼팽 곡도 칠 수 있고 슈베르트 곡도 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시작이거든요. 사실 진짜 음악을 진지하게 배우기 최적의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음악 교육이 가진 그 힘, 악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것이 영어 학원에서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 오이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이들의 글쓰기를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과 별도로 새벽 달림 자체도 기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읽기 참 좋은 이런 육아서적을 쓰시게 된 게 아닌가. 글을 너무 잘 쓰세요. 둘째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최고의 엄마는 못 되는구나라는 걸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에 그냥 힘들 때마다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힘들 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육아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감사 얘기를 쓰다 보면 점점 감사하는 그 감각이 발달하듯이 육아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 대상물인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면들이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크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많이 쓰면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저 혼자 제 일기장에다 쓴 게 아니라 보여지는 많은 글이니까. 사람들과 맞아요. 함께 그 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댓글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내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댓글을 달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책이 읽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술술 넘어갔다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다신 분들의 공이 크다라는 거. 오잉! 네, 제가 새벽 달림과 팟캐스트 녹음 전에 이제 궁금증 있으신 분들 피드로 질문 받는다고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러블리 지아님께서 요즘 아이에게 영어만화 흘려듣기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흘려듣기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한 만화를 반복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드신대요. 반복하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게 너무 학습적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신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반복해서 같은 영상물을 보여주고 싶어도 애가 꺼버리면 그냥 못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아 얘는 반복해서 보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구나 혹은 반복해서 봐야 더 재미를 느끼는 아이이구나 그걸 파악하는 거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고 이게 예, 엄마표 영어지만 주도권은 아이한테 있어요. 전적으로. 그러네요. 진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노출뿐인데 아마 그 세밀한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양한 영상을 한 번만 보고 계속 바꿀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아이한테 달려있고 엄마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39개월 윤우 엄마 강혜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벽 달린 팟캐스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가 영어 DVD나 영어 책을 거부감 없이 잘 보고 듣는 편인데요. 중간중간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영어로 대답해 줄 때도 있긴 한데 거의 급한 대응으로는 한국어로 뜻을 설명해 주거나 자막을 읽어주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철저히 영어 시간에는 설명도 영어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거 역시 아이한테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대충 알아듣는데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묻는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몰라서 묻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면 우선 대답은 해줘야 되고요. 내가 반드시 영어로 대답해야 돼 그런 강박은 없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가 잠깐 한국어로 설명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였던 DVD를 통해서 들었던 인풋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아이가 물어봤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시면 되죠. 엄마도 놓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막을 그냥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막에 이렇게 써있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런 질문을 너무 자주 한다면 그 DVD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걸 아이한테 골라서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관찰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셔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걸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네. 걸 다 감안하고 틀어주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요. 엄마가. 이게 제가 보니까 새벽 달림처럼 이제 하신 분들이 보기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아이마다 다르니까 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기가 31개월인데 영어 단어를 꽤 많이 익혔어요.
근데 문장이 아니라 뭐 코끼리는 엘리펀트, 토끼는 래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학교 다닐 때 무작정 단어와 한글뜻 암기하던 게 생각이 나서요. 물론 뭐 강제로 가르친 건 아니고 영어 동요 한 문장짜리 그림책 통해서 천천히 익히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1:1 대우를 알려줬는데 이게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팡타지. 아니 뭐 그래도 되고 네. 아니어도 되는데 이것도 왜 성향이겠죠. 자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맞지? 엘리펀트가 코끼리 맞지? 이렇게 잘난 척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왜 이렇게 1:1 대응을 하지?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아이한테 영어 노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책이랑 DVD가 매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나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인 걸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그렇죠.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영어를 재밌어하는 애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수학처럼 답이 딱딱 나오는 게 얘는 재밌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아이인 거죠. 그 진짜 엄마 앞에 영어 하면서 내 아이를 좀 더 자세하게 더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멘부커상 수상작인 소설 파이 이야기. 몇 년 전 이안 감독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로 만들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인공 파이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중 캐나다 이민을 결심.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던 중 풍랑을 만나 난파된다. 유일한 생존자인 파이는 7, 8미터 길이의 작은 구명보트에 벵골 호랑이와 단둘이 남아 227일 동안 죽음과의 사투를 벌인다. 사랑하는 가족은 이미 눈앞에서 전부 죽었다. 구조될 희망도 없다. 좁은 구명보트 위엔 단숨에 네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벵골 호랑이가. 보트 밖 바닷속엔 언제고 날 한입에 삼킬 수 있는 상어가 어슬렁거린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갈증과 배고픔의 공포.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파이는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그 힘의 원천은 소설 속에 숨어 있다. 비유하자면 소설 속 작은 구명보트는 우리의 육아 현장이고 호랑이인 리처드 파커는 갓 태어난 아기다. 엄마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는 아기의 맑은 눈을 바라보면 마치 영혼까지 연결된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들지만 아이 울음보가 터져 엉엉 울어대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아기는 기적처럼 뚝 떨어진 신비한 선물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다. 산후조리원에서 갓 나온 나는 아기와 단둘이 작은 구명보트 안에 남겨진다.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회사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나 무서워 죽겠다고 울어도 보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고 가버린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문득문득 울음도 터져나온다. 내가 이 작은 생명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고사하고 당장 목욕도 못 시키겠다. 아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물속에 빠져버릴 것만 같다.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밀려온다. 영원히 이 보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감이 목을 조여온다. 나는 구명보트 안에 갇힌 파이다. 호랑이는 나에게 아기이기도 남편이기도 하다. 그들로 인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들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너무 아쉬운데 새벽 달님과 함께한 엄마표 영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엄마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감정이 우울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했나? 이런 게 가장 새댁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나를 사장시키고 나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회사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고 그게 비단 영어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 내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느 회사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네.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연년생을 키우거나 쌍둥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너무 힘들면 관찰 일지를 쓰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는 하루인 것 같지만 그 글을 씀으로써 굉장히 의미 있고 다시 못 잡을 그런 추억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글 쓰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무르익어서 네. 완전 속 얘기 다 하고 싶은데 끝났네. 그니까요. 진짜.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책도 세 번째 책 나오면 와주실 거죠? 그렇죠. 와야죠. 제가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에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비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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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비자주주 비자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